IoT 두개 출차 조이등입니다. 이상 현대 내성 IDS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대덕정면 신호등 연동식 출차조입니다. 소형정비소도 있습니다. 갑자기 신호등이고 차가 너무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이게 작동됩니다. 이상 현대대성 IDS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대덕정면 본체가 신호등이 경광등입니다. 상상대성 아이디스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경광전기 중서체 출차지입니다. 스티커 없네요. 본체가 특이합니다. 이상현대대성 아이디스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팝콘인데 이렇게 부서졌군요. 이상현대대성 아이디스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촬영했던 예전에 촬영했는데 여기 경고 스티커가 있었는데 제거가 됐네요. 직원이 영상을 봤나 봅니다. 정말 다행이다. 김청정리인데 또 울리네. 아까 입차가 들어가서 그런가? 아까 작품 영상 찍었기 때문에 말하겠습니다. 여기는 아크릴이 특이하게 바뀐 경광전기 경광등입니다. 부자가 있네요. 이렇게 사이 빠져나왔네요. 고장났습니다. 이상 현대대성 IDS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대덕정면 경광등인데 신호등 연동식입니다. 지하에 보시면 저 초록색이 신호등입니다. 입차 들어갑니다. 이렇게 신호가 빨간불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초록불이 됐고요. 다음입니다. 경광등이 3개입니다, 여러분. 전 여기 하나 있고, 저 멀리 하나 있고, 여기 출차 경보등도, 저기 있네요, 출차 경보등. 경광등 3개입니다. 저기 경광등도 있습니다. 고장났네. 이상입니다. 이건 출차주의등인데 엔지니어링 아닙니다. 왜냐면 일단 폴대가 얇고 이렇게 부저울도 네 칸짜리죠. 엔지니어링 아니니까 속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이거는 태형전기 출차주의등이네요. 여기에 대덕정밀 아닌 태형전기라고 영어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대덕정밀이 아마노코리아를 설치하는데 이거 태형전기예요. 참고로 본체가 차단기가 아마노코리아인 걸 봐서 이것도 아마노입니다. 본체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리는 흔하니까 작동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대대성 IDS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덕정밀 만차경 출차주입니다. 대덕정밀입니다.
성공했거나 참사부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경전자 출처주의입니다. 이거 아마 단소금으로 추정되는데 구부범일 수도 있어요. 이상 현대 재성 안기수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